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7장. 오늘은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제1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바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또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 17장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큰 음녀와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시작되는 소위 말해 짐승의 모양이 무정경이로부터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무정경이로부터 올라온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까지는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그를 섬기는 모습이죠. 그리고 17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셨고, 그다음 오늘은 이제 열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일곱 머리와 열뿔이란 달린 짐승입니다. 그런데 또 각자가 또다 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짐승인데 또 각자가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의 이 소위 전략 전술, 이들의 어떤 힘과 능력 권세는 제각기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한 몸처럼 되어진 짐승이니까 뭐 말로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교의 일치가 되면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가 되면은 하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 제각기 힘이 다르죠.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막 위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시기가 딱 되면은 또 전혀 또 다른 모습처럼 또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자기들끼리 합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짐승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열왕입니다. 열뿔.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 열뿔은 열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니까 나라 없는 왕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라 없이 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이 있어요. 나라는 없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큰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또 어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은 세계 경제를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어서 자기들의 권력 안에 두고, 누구는 어느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들만의 어떤 권력의 분배, 정치의 분배, 힘의 분배를 나누고 이야기한다는 말도 있어요. 뭐 정확히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히 열왕은 나라를 아직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힘을 쓸수 있는, 한동안 힘을 쓸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막강합니까? 우리는 아 이렇게 일이 진행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위 힘과 권력을 그 경제로 물질 만능주의로서 그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주물럭거리는 거죠. 왕이 한 나라에 국가가 있다고 해서 그 국가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또 국가를 무너뜨리려면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정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면 여러분 한 나라 무너지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니 그런 열뿔이 열왕이라 그랬고 그 왕들은 나라가 없지만 권세를 가졌고 한동안 그 권세를 누리고 다스릴 힘을 있습니다. 그들의 한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각기 열왕 열머리가 있고 짐승이지만 일곱 머리 그다음에 열뿔은 제각기 한 몸이지만 제각기 힘을 갖고 있는 것들이니까 분명히 이건 정치와 종교 와 어떤 정교의 일치가 이루어져서 움직이는 일들 또 움직이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정교의 일치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 영적인 모습이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결국은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단일 뭐그 국가가 이루고 아니 단일 국가보다도 뭐 하여간 그나한 나라를 이루고 한 종교를 이루고 통합을 이루어서 결국은 싸움은 종교적인 싸움이에요. 종교적인 싸움. 그러니까 기독교가 마지막에는 이제 세상의 어떤 종교들과의 어떤 마지막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벌이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 우리가 굳게 서면은 결국은 이런 싸움에 십자가 군병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개인이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현상이 우리를 침범하고 반대로 그것은 우리 삶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날 겁니다. 환경으로 나를 억압하고 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침울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만들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육신의 우리 삶의 문제로 다가오면은 우리의 믿음은 처지고 힘 없어지고 육신은 약하고 이런저런 방향으로 나타나겠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될 것들의 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리고 그 짐승은 한 몸이지만 여러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만왕의 왕 대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기시죠. 창조주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또그 주님만 만물의 주 되시는 주님만 이기시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같이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힘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싸울 힘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권세를 갖는 거죠. 그러니 그 권세를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리고 영적 전쟁이고 육적 전쟁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겨야죠, 여러분. 그거는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보이지 않는 눈물과 뭐 이런 것들이 뒤범벅되는 겁니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성도의 승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 승리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드러나야 됩니다. 영적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도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표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서서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아마 많은 영향을 정말 주고 우리는 가식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가졌고 또 현장에서 걱정과 근심이 두려움은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이런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만이 영적인 세계와 믿음만이 내 이런 삶의 현장을 이겨나가게 만드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15절 16절 보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열방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음녀가 다스리고 있는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음녀가 어디를 다스려요? 물은 세상을 말하죠. 그 세상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바니까 이거는 뭐 전체죠. 우주 전체 아니면 뭐는 지구 전체. 나라 전체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열방, 백성, 무리, 열국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마음으로 다스리고 있는 또 16절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서로가 어떨 때는 그들이 합세를 하고 그들이 어떨 때는 마음을 뜻을 같이 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때로는 열광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아주 묘한 상황이 나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열뿔과 짐승이 음녀와 또 싸워 자기들끼리 싸워.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어떨 때는 뜻을 같이 해서 하나로 마음이 같이 해서 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뜻을 달리하는 거예요. 달리해서 서로도 싸워 또 자기들끼리. 그거는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이는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짐승이 아무리 와서 이런저런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건들지 말라. 생명은 건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니까. 그게 욥의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나중에는 서로 물고 뜯고 자기들끼리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들의 나라, 그들의 권세가 멸망하는 거예요. 뭐 종교의 권세가 정치를 이기든지 정치의 권세가 종교를 이기든지 뭐 이기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됩니다.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서로 물고 뜯고 때로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믿지 않는 사람,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나라는 그들 나름대로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그 곁으로 가까이 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축복인 거예요.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어떤 창피함, 어떤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도 아니고 그냥 마음의 근심으로 사단이 내게 주는 것들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그러니 믿음의 마음은 그런 것들을 다 내팽겨치는 거예요. 그냥 치고 주님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고 우리가 담대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어가다 보면은 여러분 내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목욕하는 걸 비유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뭐 한 달에 한번뭐 이렇게 가서 매일 뭐 샤워하지만, 샤워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 되겠어요? 한 번은 때도 깊게 밀어봐야지. 한번 싹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금식도 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따라가면서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잖아요. 씻겨주고 내 죄악에, 내 영적인 죄악, 내 마음의 죄악, 너 생각의 죄악, 내 육신의 죄악들을 주님이 씻어주시잖아요. 결국 망하죠. 여러분, 18절. 그래서 내가 또본바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여러분, 이큰 성의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를, 또는 지구를, 또는 권세 잡은 자들을, 또는 공주 권세 잡은 자들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 음녀가 큰 성을, 그러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자기들끼리 휘두르는 거죠. 인간 살을 영향을 줘서 감정을 흥분되게 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이 17장에 나와 있는 이큰 음녀와 내를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 말씀 응하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우리는 뭘로 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현실, 현장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현장들을 쭉 봐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합세를 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만큼 힘이 들고, 또 믿음의 길을 가는데,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앞으로 얼마나 힘들어질 것인가. 그런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지켜갈 것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다져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말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나타날 이 현상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든지 간에 오늘 주님께서 이 만국을 다스리고 주님 말씀에 응하기까지 주님의 심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좌로든 우로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들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 모습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현장들일진데, 오늘도 그런 모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간도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